할렐루야! 한 주의 삶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65장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들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호두송이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잇고 가세에게 상을 베풀며 무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히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한 일을 택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줏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브라함의 자손은 복을 받고 이방인들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복도 사라집니다. 반대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친히 회복에 대해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1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구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던 자들을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위한 어떤 공로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뿐입니다. 계속해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유다 백성들을 간곡히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완고하게 자기들의 생각을 쫓아 악한 길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부르시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율법이 금하는 행동을 하면서 어처구니 없게 자신은 거룩한 존재라고 여겼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유성과 독선에 빠진 행동은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잠잠치 아니하시고 보응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죄뿐 아니라 조상의 죄까지 함께 보응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끝내 거부한 자들은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행위뿐 아니라 마음의 생각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코람데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십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면하시지 아니하시고 유다 가운데 주의 기업을 얻을 만한 씨를 남겨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기업에 거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당신의 백성만큼은 진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포도 농사를 망쳐 포도가 썩어 있는 것을 보고 모두 내다 버리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썩지 않고 즙이 있는 부분도 있으니 그것을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마음입니다. 부패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찾아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의로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남은 자로 보존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된 기업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황폐하게 된 사로는 다시 사람과 짐승의 때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아간의 죽음을 당한 저주의 땅이었던 아골골짜기가 다시 좋은 곳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백성답게 남은 자의 신앙으로 이 하루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상 숭배자들과 악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계속해서 나의 종들과 너희를 반복해서 대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영광의 이름이 있겠지만 너희, 다시 말해 우상 숭배한 자들은 주림과 가람, 수치와 슬픔, 그리고 저주거리가 될 이름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의인과 악인의 형편은 완전히 역전되는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락의 마지막 말은 이렇게 선언하며 마무리합니다. 진리 하나님께 구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에게는 환난이 사라진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의 진리의 하나님은 원문에서는 아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대로 이전 환난은 잊혀지고 모든 예배는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죄악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심판은 악인에게는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내 안에 가증한 것들이 없는지 영적인 민감성을 허락해 주시옵고, 죄가 있다면 끊어버리는 믿음의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하루 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붙들며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